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저 애견 케미칼이요. 애견 케미칼 매수가 비중은요? 8,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는 갖고 있던 종목이 예. 너무 지지부진해가지고 요새 네. 방송을 보면은 2차전지주 다 오른다고 해서 네. 그중에서 안 오른 게 이거여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예. 방송에 나온 전문가님들 한번 믿고 한번 봐가면서 한번 해봤는데 예. 주식은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내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 아시죠? 아 예. 저도 믿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참고대한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결정은 누가 해요? 제가요. 내가. 예, 그죠? 근데 우리는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종목은 저는 안 해요. 아. 왜 안 해요? 거래가 없어서 거래가. 아, 거래가요? 예,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매매 거래가 없고 이런 것들 보면 호가라고 하거든요. 호가가 되게 얇아요. 호가에 얇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호가 보면 얇죠. 우위 보면 100, 500주, 400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이 호가가 작은 것들은 뭐가 문제이냐면 유동성의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실적 좋고 아까 모멘텀이 좋은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은 유동성이 함정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반등할 예. 때 매도 치는 게 나아요. 예.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짧게 치고 나오는 예, 9,000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나오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주식은 거래 없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래 없다는 건 인기가 없는 거고 인기가 없다는 예. 거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거예요.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예. 있고 거래가 활발하게 돼야 내가 물건을 잘 팔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요. 내 예. 물건이 인기가 많으면 내가 갖다 팔면 그냥 팔리죠. 예. 근데 인기가 없으면 어때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이 물건이. 그죠? 근데 뭐 예. 이게 물건이 인기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으면 더 높게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 예. 인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반등 시 매도하시기 바래요. 아, 그럼 9,000원까지 9,000원에 그냥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 남은 게 팔아 버리세요.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아. 수익 이런 거래가 없는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